제천단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현 지역위원장이 재보궐선거 6.13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우삼 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결정한 분이어서. 자, 자유한국당에는 이제 엄태영 전 시장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엄태영 전 시장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지금 지금 중앙당에서 계속 전략공천 작업상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이제 지역의 이제 여심 여성 여자들의 표가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.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이제 전략공천 이우삼 위원장이 공심위를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두고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남아있으면서 이제 제도전, 국회의원 제도전을 했는데, 자, 단양 지역에서 이제 거의 참패, 그리고 이제 뭐 제천에서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갔는데, 요번에 또 제천 지역의 그 공천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심의 분노가 좀 일고 있기 때문에, 자, 여자들의 표, 특히 이제 그, 50대 이후의 여성표가 어떻게 향할지가 관건입니다.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지켜볼 상황입니다. 한편 이제 이장섭 종무부지사는 이제 뭐 나중에 하는 걸 마음이 이제 뭐 많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사퇴를 하고 전략공천으로 자,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.